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숨쉬는 순간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와 경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더 큰 것을 바라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족들의 웃음소리,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교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작은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예후가 겪은 일들과 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멸하고 바알 숭배라는 큰 악의 뿌리를 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훌륭한 업적이었지만 그러나 예후의 행동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순종은 부분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일에 충성했지만 일상의 작은 일에 불순종하고 타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행동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큰 일에서 충성하면서 일상의 작은 일에 불순종하기 쉽고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의무나 책임에 집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진정한 영적 개혁은 단순히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삶 전체에 걸쳐있는 진심 어린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신전력으로 순종해야 함을 상기시키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에훈은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는 등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과 일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훈의 행동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진실된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에훈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위의 중심 신앙생활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훈의 삶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검토하고 또 진정한 순종을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인의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에훗의 불안정의 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짓는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에훗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한 불순종은 결국 그들의 연토 성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함과 또는 권리로 여기는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훈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순종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전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에훈의 예를 통해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변화와 성장의 여정이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후와 같이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며 살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와 찬양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